네, 오늘 국밥 먹다 연예인 만났습니다. 뚱찌. 음식부터 보실 분들은 대략 45초쯤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볼 집은 갈 때마다 연예인 사인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요즘 생각보다 입소문 빠르게 타고 있지만 아직은 웨이팅까지 없고 저점 매수 타이밍 좋은 국밥집입니다. 설봉돼지국밥인데요. 연산역 2번이나 4번 출구 쪽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주변에 큰 건물이라 하면 그나마 연산동 반도 보라 아파트 이쪽 건너편에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매력인지는 막 느끼지 못했었는데 여자친구도 그렇고 또 연산동 주민분께서 이 집이 요즘 괜찮대서 내가 그때 잘못 먹었나? 하고 한 번 더 갔다가 지금 바로 영상 편집하고 있습니다. 실내 테이블은 대략 한 14개에서 15개 꽤나 자리는 있습니다. 1인 1식이고요. 그리고 이쪽 창가 쪽에 개그맨분들 사인이 꽤나 보이고요. 재방문한 지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이들 오셨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깔금바리로 수저는 수저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좀 좋더라고요. 밑반찬은 여느 국밥집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깍두기, 김치, 소면, 장류, 야채 등등 나오고요. 깍두기가 세 번째.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깍두기는 잘 먹었지만 김치는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국밥을 기다리는데 밖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계시길래 나가봤더니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가장 핫하신 그 김동완님께서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영상을 좀 재밌게 봐서 사진 하나를 좀 찍었는데 제가 이날 세수도 못하고 와가지고 모자이크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친절하셨고요. 맛보기 순대입니다. 순대 자체는 백순대, 피순대 이렇게 나옵니다. 국밥 먹을 때 순대 하나씩은 좀 있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섭섭하지 않습니다. 순대는 피순대가 맛있었고요. 여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피순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밥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밥은 다대기 없이 먹다가 넣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다대기가 넣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이날은 그래서 기존 육수는 못 먹어보고 바로 면 넣고 식사 시작했습니다. 섞어국밥인데 전반적으로 잘 먹었습니다. 남기는 거 없이 잘 먹고 나왔는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기억에 그렇게 남는 식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2차 방문 때 진짜 제대로 느꼈는데 이날은 수백을 시켰거든요. 먼저 나오는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나무 상자 안에 삼겹, 항정, 앞다리 이렇게 골고루 세 부위로 내어주시는데 두께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삶아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일단 고기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먼저 국물. 이날 다대기는 따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국물은 부추가 잔뜩 들어가 나오는데요. 일단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새우젓이랑 옆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간을 좀 해주고요. 조금씩 조금씩 먹는데 아니 이게 간이 안 되어 있다고 바로 다대기를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물 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절반 정도 먹고 다대기를 넣으려는데 이 매력에 빠져서 3분의 2가량 먹다가 막판에 다대기를 넣었거든요. 요 다대기는 또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여기서 다대기 넣고 먹으면서 야 친구랑 둘이 여기 다대기 진짜 잘하네 소리하면서 먹었거든요. 당을 조절해서 넣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국물을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대기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국물은 이렇게 뽀얀 버전, 다대기 버전 두 가지로 해서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원래 항정살은 서걱한 식감이 좀 있는데 여긴 그냥 항정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식감이 겁나 부드럽습니다. 이 살코기랑 항정살 지방이랑 일체가 된 느낌이랄까. 두 번째 삼겹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부드러워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앞다리로 보이는 부위인데 그래도 앞다리는 식감이 있겠지. 앞에 두 개에 비하면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있는 편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따끈할 때 먹으면 모든 부위들이 전부 부드러워서 이거는 진짜 노하우가 궁금할 정도긴 했습니다. 개인적 추천으로는 수백이 정말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밥이 별로란 건 아니고요. 제 여자친구는 여기 국밥 먹으러 꽤나 자주 갑니다. 아무쪼록 연산동 근처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설봉국밥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뚱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번에 내돈내산 부산 맛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거의 국물 이만큼 다 먹으면 거의 오랜만인 것 같아. 맞네. 국물 진짜 많이 먹어.